피부가 이런 데를 다 만져보면 피부가 좀 두껍거든요. 어디에 비해서냐면 여기에 비해서. 안녕하세요. 플레저 성형외과 장진욱입니다. 오늘은 그 눈 밑 지방 재배치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사실 그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겠다고 이제 오신 분들의 눈을 좀 다양하게 제가 접할 수 있는데요. 당연히 수술로 좋아질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시긴 합니다. 근데 수술을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가 가끔 있어요. 피부가 이런 데를 다 만져보면 피부가 좀 두껍거든요. 어디에 비해서냐면 여기에 비해서. 눈꺼풀은 피부를 만져보면 굉장히 얇아요. 근데 심지어 그 얇은 피부 안에 우리가 잡으면은 피부만 잡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알륜근이라고 부르는 이제 근육도 같이 포함해서 잡게 됩니다. 근데 그 근육을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얇게 잡히는 거니까 피부가 얼마나 이제 얇은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. 피부가 그 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알륜근이 이제 비치게 됩니다.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치 다크서클처럼 보이게 되는 건데 사실 그런 것들은 해결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.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이제 근육이 비치는 거라서 근육의 힘을 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앞을 채우는 게 참 쉽진 않은 일이거든요. 사실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우리가 뭐 그 이제 재생을 좀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뭐 리쥬란이라든지 스킨 부스터류 드물게 이제 뭐 슈링크 같은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 같은 것들을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이제 뿌띠 시술류는 수술만큼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색소침착이나 이제 혈관 문제 같은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. 혈관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자리에 이제 굵은 정맥혈관 같은 것들이 옆으로 지나가면서 약간 펄한 느낌을 주는 우리 그 정맥혈관의 그 느낌 아시잖아요. 그게 눈 주변에 있을 때 조금 이것도 거슬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. 그런 경우는 이제 그 혈관을 직접적으로 이제 타겟팅을 해서 굵은 것 같은 경우는 지혈을 해서 혈관을 좀 없애주거나 아니면 미세한 혈관들이 많이 퍼져 있는 경우에는 혈관 레이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개선을 좀 해볼 수 있고 색소침착 같은 경우는 이제 색소 전문 레이저 기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시술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개선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.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눈 밑에 또 주름이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사실 이게 피부의 문제라서 우리가 눈 밑 지방 재배치 같은 경우는 지방만 건드리는 술이거든요. 근데 거기에 주름이 좀 자글자글하게 있거나 아니면 큰 주름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피부를 직접적으로 손을 보지 않는 이상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만으로는 좋아지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냥 굵은 주름 같은 게 있을 때는 하안검을 추천드리기도 하고요. 아니면은 이제 피부 레이저 같은 것들을 보조적으로 좀 해볼 수도 있습니다. 다만 이런 것들은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만으로는 좀 좋아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오늘은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로 좋아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. 이게 근데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로 좋아지기 어렵다는 얘기인지 사실 개선이 아예 안 되거나 해결이 불가능한 거다 이런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딱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경우들이 오히려 제일 많거든요. 그래서 그 중에서 좀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하고 그리고 좀 해결이 좀 어렵거나 난해한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통해서 나눠서 좀 처리를 해도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원하셔서 상의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플레저 성형외과 장진욱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